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금사랑, 판소리사랑, 예, 양수겹장하고 계시는 장정윤님 만나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장정윤님.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처음에는 아마 우리 국악을 대금으로부터 시작을 했던 건가요? 예, 예, 맞습니다. 아, 그때는 어떤 계기로 대금이 갑자기 내 곁에 왔나요? 아니면 누군가 권유나 아니면 누군가 때문에 왔나요? 예, 그냥 제가 그 결혼하고 나서 그 한동안 취미 같은 게 없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그 이렇게 걸어가다가 그냥 대금 소리가 다른 소리는 안 들리는데 그냥 그 대금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래서 아, 근데 저도 몇 번 이 국악사랑 번님들 만나서 얘기 들어본 분 중에 걸어가다가 예,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발길을 멈추고 거기에 꽂혀가지고 소리를 했거나 대금을 했거나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길거리에서 우리가 뭐 레코드 음반 가게도 없고 그러는데 그때는 얼마 전 얘기예요? 그 길에서 들었던 대금 소리. 한 6,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6, 7년. 그래요? 예, 제가 결혼하고 바로 했으니까. 예, 예. 걸어가다가 TV에서 이렇게 잠깐 흘러나왔던 소리인데 아, 직감적으로 그냥 이거다. 이거만큼은 꼭 배워야겠다. 그런 이 악기만큼은 꼭 배워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예, 예. 아마도 신혼 초였을 것 같은데 예, 예. 신혼 무렵에 예. 한참 그 서로 달콤한 허니문에 빠져 있을 그런 때 이거다 하는 그런 느낌이 과연 그렇게 강렬하게 왔어요? 예, 예. 다른 악기보다는 예. 양악 악기보다는 좀 포근하고 편안한 이렇게 안아주는 그런 감정이 그런 감정이 좀 가깝다고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국악 쪽에 가깝다라는 그런 제 자신은 제가 분명히 알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 장정희님의 고향을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포근한 그리고 젖어 들어가는 그런 오래된 소리가 나한테 좀 맞겠다 싶은 생각을 하게 됐다라면은 고향이 궁금합니다. 고향은 어디세요? 예, 저는 전라북도 고창. 그럴 것 같습니다. 아니 만정 김소희 선생님 고향이 고창이셨거든요. 예, 예 그리고. 동리 신조희 선생님의 그런 그 소중한 소리 정신이 전해오는 고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창에서 지낸 세월 그때 우리 소리하고 만난 추억 좀 있었던가요? 예, 많이는 접해보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제가 서울에 올라가기 24살 전까지 조금씩 귀에 영감이 되는 거는 조금씩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어릴 때 고창에서는 마을에서 또는 주변에서 좀 들렸던 그런 소리들 기억은 있던가요? 어때요? 이제 좀 판소리하고는 조금 틀린데 예. 이제 그 외삼촌이 그 상여꾼인데 예, 예, 예. 이제 예. 그거 이제 비슷한 우는 소리는 조금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우는 소리, 우는 소리. 아니 장정희님. 그 상여 소리라고 그냥 보통 그러잖아요. 근데 예. 어릴 때는 그게 우는 소리로 들렸던가요? 예, 저한테는 그냥 우는 소리로만 들렸습니다. 외삼촌이 그 동네 소리꾼이었다는 뜻이거든요. 예, 예 상여 나갈 때 상투 소리를 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걸 그때 듣고는 그때는 우는 소리로 느꼈어요. 예, 우는 소리면서 이렇게 뭐랄까 일꾼들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재미나게 이렇게 예. 들어간 이렇게 몰아가는 뭐랄까 네, 그 장례 문화를 그렇게 맛깔스럽게 네, 이렇게 네. 거의 이제 울면서도 이렇게 재밌게 하는 그런 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예. 예, 두 가지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는 예, 고인을 갖다 추모하기 때문에 예. 사람을 울려야 했고 예. 하나는 또 좋은 데로 가시라고 예, 그렇게 아주 또 신명을 내서 예. 좋은 길로 인도를 해드리니까 예. 그렇게 또 즐거운 또 느낌도 있었을 겁니다. 지금 장례 문화 밖에서 아마 시골에 상해 소리 하시는 분들 거의 사라졌을 거예요. 예, 거의 사라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 외삼촌께서는 지금도 고창을 지키고 계시나요? 예, 저기 동네에 살아 계십니다. 그러시군요. 예. 그때 외삼촌은 인기 있는 분 아니었을까요, 동네에서? 예,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인기가 좀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대접도 많이 잘 받고. 대접. 아마 이제 그런 추억들도 좀 있고 그래서 이제 대금도 찾게 되는 이제 그런 아마 예. 계기도 좀 됐겠군요. 포근하게 나를 감싸는 소리가 사실은 따지고 가면은 어릴 때 고향에서 들었던 외삼촌 소리에게서 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자, 대금을 저 대금이 나에게 왔으면 좋겠다 하고 대금과 만난 순간에 어디로 찾아갔어요?
예, 가장 먼저 이제 독학하고 이제 주위 많이 이렇게 찾아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 아리랑 국악원을 먼저 아, 찾아가게 됐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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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예, 우선은 느낌이라든지 이제 예. 모든 제가 정황을 봤을 때는 네, 네, 예, 네. 빠른 길을 네. 예, 그렇게 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빨리 배울 수 있었다. 그러셨군요. 아리랑 국악원에서 대금을 지도해 주셨던 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 한인석 원장님이셨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면 장정훈님이 그 뒤로 대금 산조, 짧은 산조를 꾸준히 배우셨겠네요. 지금 몇 년째죠? 예, 한 산조 한 6년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산조. 그래요. 예. 예. 그 대금 산조 유파가 또 있잖아요. 어디 유파로 배우고 계시나요? 저는 원장현류 아, 대금 산조. 네. 그래요. 원장현류 대금 산조 6년. 예, 네. 네, 짧은 산조 6년. 네. 그 얼마나 그 결혼 초기에서부터 아마 이제 여기까지 왔던 것 같은데 네. 양쪽 사랑하기 쉽지 않으셨을 걸요? 예, 어려운 과정이었는데 그래도 뭐 예, 항상 저기 와이프 설득하고 예, 또 제가 꼭 이거만큼은 꼭 해야겠다라는 그 뭐랄까 그 사명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사명감. 예, 예, 이렇게 왔습니다. 아, 그래요. 주로 그 취미생활을 부부가 같이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부부가 취미생활이 같으면 더욱 좋고 근데 각자가 다르면 각자 존중하고 배려해 줘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서로 취미 생활은 어떠세요? 아무래도 예,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형적인 서울의 도시에서 생활을 오래 했고 저는 이제 시골에서 이제 전통적인 거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는 이제 취미 생활을 같이 맞출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서로 인정해주고 그냥 예, 자기의 그런 거를 그 존중해주니까는 이제 지금까지 그래도 올 수 있었고 아, 계속 앞으로도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예,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정말 다행입니다. 그게 취미생활에 달라가지고 혹시나 대금 때문에 부부싸움 하신 적은 없으시죠? 아, 많습니다. 예, 많습니다. 예. 정말 많았는데 그래도 제가 이거 솔직한 얘기로 포기를 못하겠더라고요. 예, 포기를 못하고 또 제가 또 맞출 것도 와이프한테 맞춰주니까는 결국에는 네, 네. 서로 인정해주고 이제 점점 싸움이 서서히 줄어들더라고요. 아이고. 예, 그래서 지금은 서로 이제 예, 인정해줄 거 인정해주는 아. 예, 제가 뭐 안 좋은 거 하는 거 아니고 이제 전통적인 우리 네, 우리 거 네. 하고 있으니까는 이제 네. 나중에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렇군요. 아, 정말 사연이 간단하게 얘기하신 그 몇 마디 속에 예. 과연 서로 얼마나 긴 시간을 신랑이 하고 또 서로 또는 조금은 좀 컸을 법한 그런 싸움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럽니다만은 예. 다행히 여기까지 대금을 지켜오셨군요. 예. 예. 지금 우리 장정희 님이 그 사랑했던 대금을 한번 잠깐 한번 듣고 싶어요. 그 어느 대목 잠깐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저기 춤산조 진양 아.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장정윤님의 대금 춤산조 예. 예, 잠시 듣고 가겠습니다. 예, 우리 장정희님의 대금
춤산조 잠시 들었습니다. 아, 여기까지 대금을 붙들고 오신 그 6년 세월도 참 대단한 세월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또 마음이 좀 동화셔서 저희들이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아리랑 국악원에서 이제 판소리를 또 공부하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판소리는 예. 어떻게 또 찾게 되셨어요? 예, 아무래도 대금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판소리를 해야 된다. 제 이렇게 머릿속에 그게 생각이 예전부터 갖고 있었는데 그 예,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대금을 하면 당연히 판소리를 해야 된다. 그럼 판소리를 하면 또 당연히 대금해야 될까요? 예, 저는 대금하고 판소리는 같이 가야 한다고 아무래도 악기를 더 이렇게 뭐랄까 세밀한 부분이나 네. 기타에는 그렇게 하고 또 한참은 더 업그레이드 하려면은 예, 꼭 판소리는 같이 가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게 처음에 예, 받았기 때문에 항상 지도해 주신 그 저 선생님이 예, 너무나 많은 분야를 섭렵을 하시고 아주 그 다양한 그런 재주를 갖고 계셔서 선생님 영향을 받으신 거 아니에요? 예, 저는 이제 당연히 그 저한테는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악기는 악기대로 또 소리는 소리대로 예, 정통적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외길로 빠지지 않고. 그래서 이제 기악 연주도 판소리를 함으로 해서 조금 더 깊이라든가 예. 예, 또 세밀한 그런 예. 표현력을 얻는다는 그런 생각은 스스로 하셨어요? 아니면 저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인가요? 저는 예 물론 잘은 모르겠지만 제 예, 느낌도 조금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보시면은 저희 원장님부터 소리도 하시고 예. 악기도 하시고 분명히 예전에 들었던 말씀 중에 모든 악기는 소리에서 왔다고 예.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소리를 하면은 당연히 악기도 더 잘할 수 있겠다 이렇게 예. 예, 나중에 그거를 조금 더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장정희님 예, 대금 때문에 6년 세월 동안 자잘한 부부싸움을 하셨는데 이제 판소리 때문에 싸움을 또 시작하신 건 아닙니까? 예, 이제까지는 이제 소리까지 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수도 항상 이렇게 시비처럼 많이 말을 하는데 다 같은 맥락이다. 예, 유비 예, 원장님 밑에 있다 보면은 당연히 남도 소리를 하다 보면은 악기와 판소리는 같이 갈 수 없는 예, 한 맥락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줬죠. 예,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이해를 해야 되더라고. 그러면 마침내 그 부인께서 예, 소리까지도 같이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편인가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양보하신 게 뭘 양보하셨어요, 부인께요? 이제 모든 육아적인 부분은 이제 제가 예, 모든 5대5 예. 예, 5대5 넘어서 이제 거의 뭐 7대3 뭐 제가 거의 육아를 많이 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참 국악 사랑하시는 그 아주 대가를 예. 예, 톡톡하게 치르고 계시는군요. 아, 예. 그래서 하고 싶으신 이제 우리 장정희님의 아 그러면 내가 대금하고 소리 해서 자 해서요 앞으로. 예. 그냥 제가 생각하는 수준은 이제 아무래도 대회도 좀 아, 예, 예, 나가서 꼭 상을 예. 예, 타보는 거 하고 예. 남들이 인정할 수 있는 소리도 하고 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아마도 거기까지 가면은 내 즐거움이 예, 주변에게도 또 그 감동으로 갈 수도 있는 날이 올 거고 예. 또 그리고 집에 있는 또 가족에게도 예. 예, 얼씨구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우리 국악 공부하면서 예. 어때요? 지금 전통을 공부하면서 느낀 거 좀 우리 국악이 대중적으로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느낌 나름대로 있을 것 같은데. 예, 아무래도 이제 국악이라고 하면은 좀 어렵고 너무 고리타분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그렇게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자꾸 한 번이라도 다가와 주시고 또 이제는 또 많이 이제 퓨전 쪽으로 국악이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어렵다 그 생각을 버리시고 이제는 조금 더 이제 쉬운 부분이 많이 대중화가 돼 있으니까는 이제는 좀 많이 접해 보시는 게 쉬운 길로 많이 될 것 같아요. 많이 쉬워졌죠. 네, 그러니까 전통 국악의 어려움 때문에 가까이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더라.
그러면은 국악기를 가지고 또는 우리 국악이라고 하는 이런 자원을 가지고 대중 가요라든가 아니면 가곡이라든가 아니면 서양 악곡도 접근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신가요? 예, 지금도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다 그런 쪽에 많은 고민을 하시고 또 그렇게 지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다 보시면은. 그래서 주위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굳이 쉬운데도 오히려 관심이 없으니까는 더 어렵게 보시는 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관심 좀만 이렇게 돌려보면은 이렇게 가까운데 이렇게 보면은 쉽게 접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오히려 다가서지 못한 게 그게 저는 가장 큰 저기 과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래서 좋습니다. 지금 조금 더 국악이 쉬워졌으면 좋겠다. 예. 예, 그리고 좀 어려운 것은 어려운 대로 소중한 가치가 있고. 예.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까지 국악은 너무 어려워하고 멀리 해버리는 것보다 조금은 국악이 쉽게 손에 잡히고 예, 노래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예. 우리 장정윤님 말씀도 예, 많이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예, 앞으로 예. 대금하고 판소리 두 마리 토끼 예. 제대로 한번 잡아가지고 예. 박수 한번 많이 받기 저희들 또 기도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때여 의사또 한 곳을 당도하니 이곳이 바로 박석곡이었던 것이었다. 박석 티로 천을 둘러보이니 산도 보던 옛산이요 물도 보던 물이다마는 물이야 흐 난 것이니 그 물이야 있겠느냐 광활로야 잘 있더냐 오작교도 무사던가 객사청청 유색신은 나구를 메고 노던디요 농림수벌 바라 준양집 문전 당도 보.
가철이요 이른 목 가운데에 석가상도 무너지고 강심매 어린연꽃 돌밭급한 만나와 나를 보고서 반기한 듯 후면에 들어온 담은 칸칸이 무너지고 행랑은 쓰러져서 몸체 난 기울어졌네 문 위에 붙인 구벽서 중상충자를 붙였더니 가운데 중자 풍파하하으 떨어지고 마음심자만 붙었구나 뜰 아래 청삽살이 쾅쾅 짓고 나서거날 사톱 이루온 말썽 저게야 짓지엔 마라 주인과 같은 손이로다 무언전